네, 이번 주또 자주 출연을 하셨다 네. 보니까 그 사이에 시장의 흐름은 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코스피 뭐 연 저점도 찍었다가 지금 또 미증시는 연일 또 빠지고 있는데 우리는 또 견조한 흐름 보이고 네.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는 점점 불거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또 이제 지겹게 들리시겠지만 예. 결론은 오미크론 자체가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솔직히 저는 오미크론 자체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어떤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상의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각 섹터별로 투자 심리를 약간 불안하게 자극하고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네. 미국 시장이 최근에 이틀 연속 하락해 나온 것도 그저께 같은 경우는 파월이 그 총무회에서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좀 급락이 나왔거든요.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들. 원래는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좀 늦어질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에 좀 뒤엎는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와서 어저께는 글로벌 증시가 다 좋았어요, 반대로. 미국은 하락했지만. 그래서 미국도 뭐 일시적으로 조정받고 다시 반등 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저께 그 미국 증시가 하락이 나온 것은 뭐 다들 오미크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트리거는 오미크론이 아니라 미국 국채 선물이 급등을 해서 네. 주가가 먼저 좀 기스가 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상승폭을 둔화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장 막판에 오미크론 이슈가 나오면서 추가 하락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오미크론 때문에 어찌됐든 시장 자체가 추가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좋은 쪽으로 주느냐 안 좋은 쪽으로 주느냐의 흐름들이 좀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뭐 처음 오히려 그 갭상승 출발을 했어요. 뭐 시장 자체도 그게 크게 뭐 부담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출발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상승폭을 처음에 좀 조정 나왔다가 상승폭을 키워 나가면서 결국에는 1%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네. 오늘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오미크론 이슈보다는 결국 낙폭가된 이슈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작용을 했다. 그래서 오미크론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볼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시장 자체에 영향을 주는 섹터가 있고 안 주는 섹터가 있는데 그게 극명하게 좀 갈리고 이번에 포트폴리오도 좀 변화가 좀 포착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인 악재라기보다는 우리 시장에 결국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네. 불확실성을 주고 그렇죠. 있는 요인들 정도의 한 오미크론을 좀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신데 자 그러면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서 말씀하셨지만 희비를 갈릴 수 있는 수혜 피해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섹터는 어떤 쪽을 좀 더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특히 거래소 중심으로 많이 올라왔고 코스닥은 오히려 그냥 보합 정도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그동안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성장적 미래 어떤 기대주에 네. 있었던 자금들이 다시 시크니컬 관련된 종목군으로 좀 분산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래소를 많이 끌어올렸다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그중에서 좀 강했었던 섹터를 본다라면 오늘은 좀 희한하게도 네. 그 오미크론 때문에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우려감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약간 이제 온라인 서비스 관련된 거니까 온라인 서비스를 통합해서 의료라든지 헬스케어 원격 의료 그리고 교육 네. 또 직업 그러니까 뭐 사무 이런 업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이 강했어요. 근데 또 그러면 반대로 보면은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주들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네. 또 여행주라든지 화장품주들, 또 네. 유통 관련된 종목군들 같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오미크론 자체가 이거를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평가 인식으로 해서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좀 극명히 갈릴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하게 올라온 게 IT 관련된 섹터. 네. 결국에는 공급망 충격 이런 이슈들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IT 섹터를 좀 매수를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할 수 있었던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거의 삼성전자 집중해서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이 그쵸. 그런 것들을 이끈 요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미크론 또한 위드 코로나 안에서 들어가 있는 영역인데 네. 그러면 리오프닝 주 우리가 그 뭐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좀 기대를 했지만 네. 여행 항공 쪽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네. 또 오히려 또 미증시를 보면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여행 항공 쪽이 많이 빠지는 상황인데 네. 우리 시장에는 어느쯤이면 얘네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뭐 미국 증시를 다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번에 의외로 그 거리두기 강화가 됐을 때 관련된 종목군의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린다면 네. 그 이 회사가 세일즈포스닷컴이라는 회사의 기업이 주가인데 이 회사가 네. 약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약간 회사의 그 비즈니스 약간 온라인으로 네, 해가지고 네. 그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데 네. 오히려 오미크론 이슈가 나오고 나서 좀 그 지난주 같은 게 좀 반등을 월요일까지 좀 반등을 준 척하다가 오히려 큰 폭을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 페이팔이라는 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도 엄밀히 따지면은 좀 거리두기 강화가 됐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인데 오히려 주가는 더 조정을 계속 그러네요. 저점을 이탈하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과거에 우리가 거리두기가 있었을 때 경제 폐쇄가 됐을 때 수혜주로 어떤 종목들이 미국에서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본다면 우리나라도 오늘은 좀 많이 올라왔지만 네. 이것이 지난 연초와 같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혹은 작년과 같은 모습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도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은 높지만 이것이 지난 델타 변이처럼 뭐 처음에 한 1, 2주 하겠 뭐 한 달 정도 하겠지 하고 막 6개월씩 막 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한 뭐 한 달 정도 연말 정도 흐름을 보고 나서 다시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어떤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는 조금 다른 포인트로 관심을 한 번 더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공주라든지 뭐 유통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런 또 상황 속에서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뭐 삼성전자 이렇게 IT 반도체 주요들의 어떤 힘을 내는 모습인데 외국인들 수급도 연일 좀 들어오고 있고요. 자, 가장 또 선호하신 테마 섹터를 IT 반도체로 보셨네요. 네, 뭐 여러 오늘 대부분 다 올라왔지만 미국에서도 어찌 되었든 어저께 같은 경우도 버텼었던 섹터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IT 관련된 섹터인데 이 오미크론이 신규 확진자 우려감들이 좀 발생하면서 희비 관련주들에 대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영향력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제일 많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홍콩은 하락 반전했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어저께 하락했고 오늘 첫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유럽은 어저께 상승 마감했지만 유럽 마감하고 나서 미국이 흔들리면서 거의 그 이후에 시간에서는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한 영향을 좀 덜 받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먼저 조정이 나왔었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과거에도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좀 영향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여전히 있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계속 공급망 충격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슈가 작년에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올라온 것이 성장주, 그러면서 IT 섹터였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그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쇼핑, 온라인 쇼핑이든 뭐든 혹은 뭐 새로운 온라인 교육이든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그 IT 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버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 반도체 업황에 호황을 갖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이 뭐냐? 메타버스하고 NFT 뭐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또 그전보다 과거보다 빠른 기술 보급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IT 관련된 수요를 좀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고 또 공급망 충격이 발생하면서 각 기업별로, 각 국가별로 필수 제품에 대해서는 재고를 무조건 쌓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당장 자기들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네. 내재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IT 이런 부품들은 조금 더 매출이 더 늘어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관련된 섹터가 좀 강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거지. 그렇죠. 네.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럼 관련 종목은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뭐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를 제일 먼저 봐야겠죠. 네. 거의 비슷한 차트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3% 정도 SK하이닉스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충격이 다시 내일이나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고 미국 증시가 이제 저는 미국이 조정의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 생각하고 있겠어서 뭐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조정이 좀 제한적이 나온다라면 혹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기대되는 섹터는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라면 SK하이닉스는 얕은 조정 대신 반등은 또 강하게 나오는 그러한 패턴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흐름을 보시면 뭐 이제 그동안에는 반도체 부품이라든지 소재 이런 쪽이 좀 강했다라면 오늘 약간 OLED라든지 이런 쪽이 같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메타버스라든지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또 좋은 디스플레이, 뭐 TV 이런 수요도 늘어날 수 있고 또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ELP 같은 기업도 오늘 한 4% 정도
강하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네. OLED 시장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AP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께 저점을 찍고 나서 어제 1차 반등에 성공을 했고 오늘 강한 의미 있는 양봉을 출연하면서 약간 OLED 관련된 섹터가 이제 반도체 쪽에 후발주자 성격으로 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반도체 쪽은 여전히 다 강했습니다만은 테크윈처럼 이번에 이제 반도체 이슈는 DDR5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비라든지 후공정 관련해서 교체 수요가 높은 섹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수혜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테크윈은 그동안 좀 덜 올라왔습니다. 다른 기업에 대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원래 상당히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덜 올라온 거 본다라면 이렇게 좀 덜 올라온 종목군들이 또 오늘 같은 경우 강하게 또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IT 반도체 쪽 섹터 안에서 가장 또 선호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은 BH를 선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BH. 네. 미국에서 계속해서 그 소비는 좋아지고 있고요. 뭐 사이버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뭐 좋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그 전에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인식이 좀 있으면서 그런 것에 대해 우려감을 좀 해소시켰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그 소비가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이엔드 폰에 대한 어떤 수요도 많이 많아졌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 관련된 그 기판을 공급한 업체들이 좀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BH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가 올해를 끝으로 이 시장을 철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BH가 그 부분에 대한 상당 부분 반사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삼성전자가 내년에 이제 신제품을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매출 증가 혹은 또 가격 증가. 왜냐하면 지금 부품이 좀 부족한 상황. 공급이 계속 타이트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 실적을 견인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황 호조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고점 돌파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러한 패턴으로 고점이 한번 돌파가 된다라면 저는 우상향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0원 한 번 정도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 26,000원 설정해 놨고요. 좀 시장 자체가 아직은 좀 더 뭐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네. 2만 500원을 좀 지켜진다라면 저는 계속 홀딩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짧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3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는 BH인데 뭐 지금 오늘 가격 지금 현재 가격이면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오늘 머선 1위군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